김정은의 보이스메일.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좀 더 멋지게 실패하는 게 사실은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실패를 하면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실패를 기억하거나 이 실패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또 실패와 친숙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아픔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더 크게 성공하겠다고 결심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어야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 실패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그 실패를 발판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자, 1월 28일 목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하던 일이 잘 못됐다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면 다시 일어서는데 더 힘이 들죠. 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또다시 잘못되는 일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되고 있거나 실패를 했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전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자, 김종훈의 보이스메일, 국군방송 프렌즈 FM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 하우스에서 상큼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소라의 트랙2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핑크홀릭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4살 아들을 둔 2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흔히들 말하는 미운 4살인지 말을 도통 듣질 않네요. 특히 외출할 때는 저 혼자서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무가내고 사람들한테 밉상짓도 하곤 한답니다. 이런 통제불능 아들에게도 무서워하는 게 있답니다. 바로 경찰. 이 말을 안 듣거나 뗐을 때 경찰 아저씨 하고 부르면 아이가 갑자기 굳어지면서 조용해지죠. 며칠 전에는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아이가 또 힘들게 하길래 마침 그 보도블록 쪽으로 정차하고 있는 경찰차가 보여서 경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차의 창문이 열리더니 경찰 아저씨가 얼굴을 내미는 거였죠. 아이는 창문이 열리는 순간 당황해서 뒷걸음을 치다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던지 울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상태로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넘어진 우리 애를 본 경찰 아저씨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 후로 아이는 경찰을 더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정훈 DJ님도 부모님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무엇이었는지요? 전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네, 조금 있으면 이런 협박도 안 통하겠죠?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이의 공포의 대상이 된 경찰관 아저씨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무서워하나 보네요. 네. 저는 뭐였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예.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몇 살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래 부모한테 데려다 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데려다 달라고 예, 네, 심통이 나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뭐, 예, 아이들은 참, 그래도 아이들이죠, 그죠? 네. 자, 혜리님. 전 원래 옷을 상당히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회사에 출근하건 친구를 만나건 무조건 행동이 편해야 해서 이 청바지에 모자티,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나이라도 적으면 괜찮은데 제가 나이가 좀 되거든요. 한마디로 나이값 못하는 차림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마음먹고 산 원피스를 입고 허리가 쏙 들어가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찌나 반응들이 격한지, 남자친구 생겼냐, 선보냐, 어디 아프냐,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결론은 다들 이쁘다면서 평소에도 좀 이렇게 얌전하게 여성스럽게 다녀라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찌나 불편한지 의자에 양반다리로 앉지도 못하고 원피스는 말려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가끔씩만 입기로 했습니다. 원래 자주 하는 것보다 가끔 해야 더 티가 나는 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회사에 그 어떤 광고에서도 있었죠. 그 사장님이 캐주얼 차림으로 자전거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아 그냥 뭐 학생인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받고 이러면서 아 사장님이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상식의 틀을 깨라 뭐 이런 CF였던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요즘 회사는 이런 것도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편한 복장으로 네, 다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가끔씩 해야 제대로 먹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예, 군대 오기 전에 항상 편한 복장을 좋아해서 예, 정장 같은 거 입으면 어찌나 불편하던지 예,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출연하면은 정장이나 이런 거 입잖아요. 근데 정말 예, 불편해가지고 그랬죠. 네. 자, 리사와 미료가 함께 부르는 우리 결혼할까?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이